whatever it takes.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이틀 만에 누적 관객수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개봉 첫날에만 무려 1억 6,9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현재 유일한 변수는 스포일러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대한 스포일러 단속이 이전 마블 스튜디오 영화에 비해 유독 더 철저한 이유는 마블 스튜디오가 10년간 구축해온 MCU의 엄청난 반환점을 맞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포일러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화난 사람들의 대표 최초롱 변호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영화를 본 관객의 스포일러 행위에 대해서 좀 법적인 판단 기준을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일러 행위를 어떤 형사처벌하는 법 조항도 없고요. 저작권법 위반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저작권법에서 의해서 보호되는 거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 그 자체이지 저작물에 담긴 내용이나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도 없고요. 24일 강제 스포 당한 사람들로 화제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한 영화관에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상영 중 갑자기 상영이 취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관객은 상영 문제 관련 보상으로 환불과 영화 예매권 2매 그리고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영화관 측의 잘못에 의한 영화 상영이 중단될 경우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상영이 30분 이상 중단됐거나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의 2배를 환급해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비추어서 보면 지금처럼 아예 영화 상영이 취소된 경우에는 입장료 2배에 상당하는 돈하고 교통비 정도는 손해배상으로 해줘야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